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소개할 도구는 구글 미트입니다. 구글 미트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화상회의 사이트예요. 카카오톡의 페이스톡과 비슷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구글 미트로 선생님과 함께 접속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이 안내해 주신 접속 주소가 있을 겁니다. 이 주소를 마우스로 복사한 다음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켜 주세요.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합니다. 크롬 브라우저가 없는 컴퓨터는 미리 설치를 해 놓아야겠죠. 검색창에 크롬 브라우저 검색해서 설치하면 돼요. 자, 그럼 크롬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선생님이 보내주신 주소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엔터키를 누릅니다. 처음 접속하게 되면 브라우저에서 마이크와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묻는 안내글이 나옵니다. 화면 오른쪽 위를 보면 작게 카메라 표시가 보이죠? 여기를 클릭하고 항상 허용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완료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이름을 적는 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요. 참여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선생님께서 승인을 해주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선생님이 촬영하는 화면이 될 겁니다. 미트를 통한 수업 중에 내가 발표할 때가 아니라면 마이크는 꺼두는 게 좋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화면 아래쪽에 마이크 아이콘이 나타나는 것이 보이죠. 클릭하면 음소거를 해둘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카메라를 꺼놓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중에 궁금한 것이 생길 때에는 마이크를 켜서 여쭈어봐도 되지만 채팅창을 이용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화면 오른쪽 위에 보면 말풍선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죠. 이곳을 클릭해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친구들과 토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채팅창을 끌 때에는 영상 화면 쪽을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되고요. 컴퓨터 화면이 보이는 모양을 내가 편하게 바꿀 수도 있는데요. 화면 오른쪽 아래에 점 3개 버튼을 클릭하면 레이아웃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여 들어가 보면 세 가지 모양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모양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진행하는 화상 수업에 제대로 접속은 했는데 내 얼굴이 안 보인다거나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점 3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누르고요. 여기서 오디오 탭은 소리와 관련된 곳입니다. 마이크는 무엇을 사용할지, 소리가 들리는 스피커는 무엇으로 할지 정해주면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연결된 마이크와 스피커가 나타날 겁니다. 옆에 동영상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카메라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를 바르게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의 수업이 끝나면 화면 아래쪽에 빨간색 통화 끝내기 버튼을 누르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글 미트를 이용한 수업 참여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계약 날까지 건강하길 바라겠고요. 안녕히 계세요.